자, 오늘 말씀 2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짐승이라고 말했고 명철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말한 학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개미를 말하고 있고 사반을 말하고 메뚜기를 말하고 도마뱀을 말하고 사자를 말하면서 곤충과 뭐 짐승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때를 준비하는 지혜 사람이 되자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무슨 때를 준비하느냐. 왜 지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정하신 때에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뭔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굴은 그 주권의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했거든요. 처음부터 그 주권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앞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말했던 아굴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자기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작으면서도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이거죠. 아굴이 말하는 지혜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네 개가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인 거예요. 그 중에 개미는 힘도 없는 종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힘도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힘도 없고 작고 이 보잘것 없는 개미가 왜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기 때문에 지혜롭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개미를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때인 거예요? 양식을 먹을 수 없을 때. 개미가 여름에 양식을 많이 준비하는 건 겨울에 양식을 구할 수 없을 때 먹기 위해서 준비한 거잖아요. 똑같이 여름과 겨울은 영적으로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많이 주는 때와 먹을 것을 얻기가 어려운 때. 그러면 육체의 어떤 양식으로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걸 보면 여름에 풍성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여름에 포도가 열리고요. 여름에 추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여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겨울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임하는 때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들도 기록되어져 있죠. 여름에 양식을 준비하는 개미를 빗대어서 아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너희가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겨울을 맞을 텐데 그때를 위하여 오늘 양식을 준비해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양식을 지금 주고 있죠. 무슨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양식, 지혜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먹고 입 싹 씻고 끝내는 게 아니라 쌓아두라는 거잖아요. 먹고 남을 만큼 주님이 풍족하게 주시니까 먹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쌓아놓는 거 보이는 육체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심령이 주님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충분하게 채우라 이 말이에요. 지금 먹고도 남게 채워서 겨울이 올 때 그것을 끝내 먹을 수 있을 만큼 채워라.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세월을 아끼고 깨어서 일어나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볼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 밤에 신랑이 더디올 때에도 그는 불을 밝힐 수가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는 요거면 되겠지 하고서 준비했다가 신랑이 더디오니까 기름이 모자라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대략 이때쯤 오실 것 같아. 그 짐작으로 요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 풍부하게,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게 양식을 준비해야 될 것을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양식을 많이 준비하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을 많이 외우는 게 양식을 많이 준비하는 건가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죠. 말씀을 들어도 머리에 들은 거는 양식이 안 된다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건 심령에서 받아들일 때예요. 이 심령의 말씀이 레마로 들어왔을 때 이게 양식이 되어져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되어진 거는 교만을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교만하고요. 정죄 판단 잘하고 자기는 뭔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데 때를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때, 그때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날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선악간에 심판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마귀를 심판했죠.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를 말씀을 했지만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죠. 말은 했지만 그때 예수님은 지옥에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마귀를 진멸하시고 이제 마귀와 함께 속한 자들은 모두가 심판의 노인자가 되었다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건 전부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한 거고요. 그것을 들으라고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거. 왜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미련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지혜의 말씀이 내가 주님의 때에 살 수 있게 하는 양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이 지금은 말씀을 주시지만 말씀을 먹을 수 없을 그때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 없을 때, 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말씀을 어디다 모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을 모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묵상을 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레마가 돼서 내 안에 새겨지거든요. 오늘 여기서 25절 한 절만 마음에 새겨놓으면 계속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겨울을 위해서 먹을 것을
열심히 준비하는 개미 같은 그런 자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을 모으실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말씀을 모아야지 해서 말씀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명으로 먹게 될 때 내 심령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진 자가 되어졌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 말씀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의 기록을 해 주시면 그 말씀은 깜깜하든 빛이 있을 때든 달려갈 때든 앉아있을 때든 상관없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이 나게 돼 있고요. 그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법이 되어질 때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내가 그분을 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되어진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 법이 내게 새겨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악간에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그날이 오거든. 그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게 백보자 심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 그날부터 시작됐다고 심판은 믿지 아니하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 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마귀의 심판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가 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에 그 심판받은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바로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양이고 그걸 준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염소인 거예요. 육의 생각을 따라서 열심히 육적인 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는 사람은 늘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개미처럼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 이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그가 왜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요?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미가 열심히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양식이 없을 때를 준비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다면 이 사반은 바위 사이에 짓는 건 자기 집을 짓 때 그 누구도 자기를 그 바위사에서 꺼내어서 죽게 하고 집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집을 짓는 거라는 거죠. 얼만큼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십니까? 어디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집을 짓 때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그때에 무너질 집을 짓느냐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을 집을 짓느냐 바위 사이 이건 영적으로 하면 어디가 될까요? 바위와 바위 사이 맷돌 두 개를 아시죠? 맷돌 두 개가 구약과 신약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뭘 만들어요? 큰 가루를 만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로서 큰 가루가 되셨어요. 그분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오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 중간에 오셔서 마치 바위에 집을 짓는 사방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으신 집은 십자가를 통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오신 십자가에서 집을 지었어요. 에베소 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그 모퉁이 돌과 건물마다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반은 보잘것없는 아주 약한 종류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바위 사이에다 집을 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생명을 보존하는 집을 어디다 지을 것이냐라는 걸 알고 집을 거기다 지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반석 대신은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신 그 집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집이에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십자가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문이거든요. 기초석이거든요. 우리는
집을 바로 이 반석 위에 지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사반이 지혜로워서 바위 사이에 짓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이것을 알고 믿는 자라면 십자가 안에 집을 지으실 거예요. 십자가 밖에 집을 짓진 않겠죠. 십자가 밖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 없으니까.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지할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반도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오신 그 십자가의 집을 짓는 자가 되셔야 한다. 27절에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메뚜기는 지도자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서 떼를 지어 다닐까? 우리는 곤충이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메뚜기가 항상 떼를 지어 다니는데 지도자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메뚜기들한테 지도자가 없으면서도 떼를 짓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떼를 짓는 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동물은 오히려 사람보다 더 본능을 따라서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메뚜기 떼가 그렇게 떼를 지어 다니게끔 하신다 이 말을 아구르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 없어도 그와 같이 되어지는 거. 모든 거에게 하나님이 벌레까지도 지혜를 줘서 개미도 지혜가 있고 사반도 지혜가 있고 메뚜기도 지혜가 있어서 그들이 혼자 다니면 죽으니까 떼를 지어서 같이 몰려다니게 지도자도 없으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고 왕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왕이 없을 때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떼를 져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구했더라라는 거죠. 뭔가 눈에 보여야 하고 뭔가 확실해야 하고 손바닥에 얹어줘야 하는데 이 손바닥에 얹어줘도 못 믿는 게 인생들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나머지 삶을 책임지지 않으시겠는가? 왜 이걸 그냥 못 믿을까? 왜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의심이 많고 뭐 그렇게 걱정 염려가 많을까? 주님만 믿는다면 그분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우리 심령은 평안하지 않겠어요? 또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 도마뱀이요, 어떻게 저 틈으로 들어가지? 틈새가 아주 작은데 글로 들어가요. 도마뱀 잡기 어려워요. 사람들의 손에 잡힐 수 있을 것 같아도 잡을 수 없는 위치에 들어가서 그 왕궁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왕궁이라 그랬을까요? 왕이 있는 궁,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이 미물조차도 그곳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곤충도 도마뱀, 메뚜기, 개미 자기 생명을 위해서 떼를 준비하고 스스로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기 방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보호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를 보호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지 않고 자기 지혜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위풍이 있게 다닌다는 얘기는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자신감이 있어서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사자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모든 짐승 중에 자기가 가장 강하다고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로 대적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가진 권세를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 이 사자도 자기의 권세를 알고 자기가 가진 힘을 알아서 위풍이 당당한데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다 줬는데 우리는 위풍당당하지 못하는가. 그렇죠?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거야. 짐승도 아는데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에 사냥개 순염소 당할 수 없는 왕. 사냥개는 먹이를 딱 물으면 놓지 않는 거죠. 순염소는 열심히 뿔로 들이받아 자기가 갖고 있는 뿔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 사냥개나 순염소나 자기 보호를 하는 거에 자기가 가진 무기가 뭔지를 알고 그거를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권세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냥개나 순염소. 또 당할 수 없는 왕, 감당할 수 없는 이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진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 권세를 휘두르고 있으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뭘 하고자 할 때 누가 그것을 막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왕이 말하면 곧 그 말이 법이니까. 사자나 사냥개나 수념서나 당할 수 없는 왕이나 다 자기의 힘과 권세를 알고 그것을 사용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요.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얼만큼 나에게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알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얼만큼 당당하게 내 권세 가진 것을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매인 것마다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어요.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아버지가 가진 권세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아들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 그 의를 갖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아들이라는 거죠.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들이고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 아무도 그래서 그들을 해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 준 힘과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느냐. 왜 사자처럼 자기 자신을 알고 당당하지 못하느냐.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곤충도 짐승도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만 살 수 있는지를 알고 준비하는데 또 권세를 사용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여기서 말한 개미처럼 사반처럼 도마뱀처럼 메뚜기처럼 하시냐 말이에요. 사자처럼 순염소처럼 권세를 사용하시냐라는 겁니다.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왜 이 말을 해요?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로마서 3장 19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었다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어서 그 누구도 말할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높은 채 할 자가 없고 악한 일을 도모하여서 그것을 성공할 수 있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나오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못하고 오직 자랑을 하면 주 안에서만 자랑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 있게 하신 것은 주 안에서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가 높은 채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는 거. 스스로 높은 채 할 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기 때문에 쪼그러들고 죄인처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그러나 항상 겸손한 자. 모든 것에 당당을 해도 내 힘이나 내 능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 이름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기름부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철저하게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즉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고 있고 계속 심판하시면서 완전한 심판이 백보좌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날만 가가지고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매일의 삶에 그 어느 것도 심판의 노인자가 되지 않을 때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에 죽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코로나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었을까요? 아니요. 홀연히 패망이 이른 거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서 환난의 때에 그것을 이긴 사람은 능히 모든 것을 이기지만 그러나 작은 것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은 큰 환난 더더군다나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마음으로 믿느냐, 내 마음에 도대체 주인이 누구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하세요. 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몸을 세우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고 그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개미처럼 주님 앞에 양식을 열심히 구해서 모아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모아놓으시고 겨울에 올 때 그것을 꺼내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모아요? 머리에 모으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져요. 여기다가 모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아요. 분명히 육체를 자랑할 자가 없다 그랬죠. 자랑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졌음을 시인하고 자랑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우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당을 지어요. 왜 당을 져요? 우리가 옳다요. 우리끼리 우리가 옳다. 윤회는 그르다. 높아져 있는 교만한 자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 앞에 7절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기록하고, 영생이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냐,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은 갚아주시는데 내 마음이 어떠냐,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피값을 주고 날 샀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니까 문제죠. 33절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빗들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라. 이 말씀이 잠언서 16장 21절에 숯불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라고 말해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고 또 잠언서 29장 22절에 말합니다. 코를 비틀면 당연히 피가 나오죠.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을 노하게 할 때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로 그들에게 임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짓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무너지지 않고 적이 침범할 수 없는 집을 지을 수 있거든.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어질 수 있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집을 짓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 온전한 몸을 세운다라고 말한 거죠.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는 양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생명의 양식인 십자가의 돌을 열심히 먹고 여기에 새기고 겨울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하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미련해서 젖을 자꾸 저어서 엉긴 젖이 되어지게 하는 것처럼 코를 비틀어서 코피가 나게 하는 것처럼 미련해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또 하고 또 하고, 분명히 말씀은 해라 하지 마라 딱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데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니까 결국 진노를 쌓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양식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모든 일을 하십니다. 내가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로마서 2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참고 선을 행한 사람, 주권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때를 따라서 모든 일을 한다는 걸 아는 사람, 그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를 아는 지혜로운 자,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때가 임박한 것도 알아요. 시기를 분별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 시기를 분별하는 얘기를 하시죠.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구나, 이 말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어느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오지 않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내게 해석이 되어져서 알아진다면 그 때를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죠. 지금이 여름이구나 라는 걸 아는 개미는 곧 겨울이 온다는 걸 알고 열심히 모았더라 라는 거.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죠.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알고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련해서 엉긴 젖을 또 엉기느라 휘젓고 코를 비틀어서 코피를 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하나님, 사람의 노를 격동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스스로 높이거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건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다 라고 오늘 본문 3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도 개미처럼 또 사반처럼 여기에 말한 이 짐승들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도자가 필요 없는 메뚜기처럼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직분이 주어졌지 그 직분이 지도자의 자리는 아닌 거죠. 지도자, 우리의 선생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주님이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이끌림에 따라서 각각 사도요, 선지자요, 목사요, 교사요, 봉사하는 자요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지도자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를 통한 은혜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개미는 여름에 겨울에 양식을 준비하고 사바는 돌 사이에 집을 짓고 메뚜기는 지도자가 없음에도 무리로 때를 저 다니고 있다 하는 이 말씀. 아버지, 참으로 곤충도 짐승도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데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정말 우리의 정말 중요한 생명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육체의 생명에 급급하고 그것에 전전긍긍하느라 영적인 생명은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도 못하니 아버지 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곧 영적인 밤이 옵니다. 영적인 겨울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다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마음판에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악한 것들에게 여전히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스스로 우쭐하고 교만해지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 예수님께 엎드려서 겸손하게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소.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젖을 더 져서 엉긴 젖을 만들고 결국은 코를 비틀어서 코피를 낸 것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고 영이 깨어서 늘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같이
정말 신랑 왔을 때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신랑을 능히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